비가 오고 날이 습하고 우중충한 날씨지만 여러분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6월의 단어 표준 모니터 오늘 6월의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셋째 주! 넷째 주! 넷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빅토라 광석이고요. 도티냥님 그리고 라이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꿍고토 꿍고토 귀신 꿍고토 그거 있잖아요. 네. 네. 남자 가면 죽방 맞는 거. 맞습니다. 귀신 꿍고토. 발음을 되게 잘하시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페이스북 나는 내거 올릴 줄만 알지 남의 거 제가 볼줄 몰라가지고. 근데 얘 제품 DB에 보면 나와 있어요. 꿍꽃도. 근데 왜 꿍꽃도지? 그렇죠. 아 그게 그거예요. 애교 없는 사람 연습하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애교 없는 사람 연습하라고요? 네. 남자가 하면 죽방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교가 없어가지고. 애교를 떨 때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요. 네. 됐습니다. 그 화면 안에만 있는 사람한테 그 애교 떨어봐요. 그러니까 탕금대가 있잖아요. 애교 대결. 그럼 애교 대결 해보면 되겠네. 아니요, 내가 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졌습니다. 아니요. 저 이벤트 상품. 닭싸움. 정말 보고 싶지 않네요. 자, 실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커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밑에 여러분 키보드 마우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와사비 망고가 자신있게 권하는 신의 모니터. 신이 이거 쓰나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초고해상도 초대형 모니터. 진짜 합리적일까요 가격이? 4K UHD 미디어 완벽 지원. 거실에 TV를 대체할 IPTV로 사용 가능. HDCP 2.2 지원으로 완벽한 UHD 방송 출력 지원. 풀 HDTV보다 4배 넓다. 그건 당연한 거죠. 4840의 1.6K니까 350 칸델라의 밝기로 생생하고 실감나는 영상. 10억 7천 개 이상 컬러의 풍부한 색감으로 생동감 넘친 화질 음성을 하나의 칩으로 해결하는 엠스타 원칩 솔루션. 높은 VGA 호환성이 빠른 기능 구현 가능. 해상도 업스케일링 지원. 높은 사양의 디스플레이에 맞춰 크기와 해상도 변환하는 거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최저가 가격은 65만 원대입니다. 이걸 TV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엄청 파격적인 가격인 거고. 그렇죠. 사실 막 기능 요거 막 나요? 미능은 하죠. 48인치에 65만 원. 살만하네요, 진짜. 65만 원 말고 65. 네, 이거 25만 원이면. 이거 25만 원. 네. 대박이죠, 25만 원이면. 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4K 축구 중계 영상을 지금. 근데 왜 이거는 이거 없어요? 랄랄랄라 이거 왜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손동작이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이게 화면을 찍으면 랄랄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면 깜빡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랄랄랄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시청자들은 알 거예요. 아, 그 주사 방식 때문에 생기는. 아 이게 위에서 저 축구 잔디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나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네요. 그건 주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플리커프리 기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 알았네. 그냥 플리커프리는 깜빡임을 없애주는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이는 걸 없애주는 네. 걸 플리커프리라고 하지요. 잔디 잘 보세요. 내려오잖아요. 모르겠는데.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내려온다니까요. 아주, 근데 저렇게 안 약한데? 원래 시커먼데? 시커멓진 않죠. 그거는 옛날 거라 그러겠어요. 언제적? 도대체 몇 년도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세대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축구에 빠지셔가지고 여러분 이건 저희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큰 모니터, TV 대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같이 그래픽카드 어떤 거 써야 되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4K 영상은 뭐 최소한 뭐 960이라도 충분하고요. 이제 VR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최소한 970 이상급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4K 쓴다고 해가지고 굳이 뭐 1080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네. 1080이 해상도가 아닙니다. 그래픽카드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굳이 뭐 4K 지원하는 뭐 출력 단자만 있으면은 그런 그래픽카드들은 4K를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정도야 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영상을 그냥 보는 용도인 거지. 그렇죠. 이게 뭐 엄청난 고성능의 게임을 돌리면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합표준 모니터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 5개의 모니터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제품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단합표준 모니터 페이지 가서 확인하시고, 삼성전자의 모니터 드리는 이벤트는 저희가 금요일 오후 1시에 마감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마감 전까지 응모하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이 방송 보셨거나 모바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집에 가서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는 6월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끝이고요. 7월에 또 만나 뵐 것 같습니다. 7월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거든요. 왜요?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며칠인데요? 30. 3대. 아, 네. 아, 그때 어차피 여기 안 오잖아요. 네네. 뭐 어쨌든. 휴가 아, 그렇다고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7월에 나나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돌아 방송 그리고 라이씨 이렇게 해서 인사해봐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